나나나나, 나나나나. 아저씨, 삼계탕 한 그릇 주세요. 네, 삼계탕 여기 있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나나나나, 나나나나. 아저씨, 치킨 한 마리 주세요. 네, 치킨 나왔습니다. 뼈는 요 그릇에 발라 드시면 돼요. 와, 치킨도 맛있겠다. 냠냠냠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맛있는 삼계탕이랑 치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 삼계탕이랑 치킨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이 생닭 접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생닭을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가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.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번에는 열십자 가로 세로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가운데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오므려서 이런 삼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자, 생닭의 색깔이 바깥에 오도록 삼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뾰족한 윗부분이 이 생닭의 목부분이 될 거고요. 이 겉부분은 날개가 되고 이 뒷부분은 다리가 될 거예요. 먼저 날개를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 부분, 다리가 될 부분을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런데 요 가운데 주름이 있죠? 이 주름에 만나게 하지 마시고 살짝 띄워서, 자, 아래쪽에 다리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요. 요 가운데를 살짝 띄워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날개가 될 부분인데요. 날개가 될 부분은 요 끝부분이 위쪽에 오도록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. 자,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여기를 올려서 접은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가장자리가 다시 요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이 부분을 접어줍니다. 자, 요 모양이었었는데 이렇게 접은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.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겼죠? 그 다음에는 요 가장자리가 요 주름에 만나도록 이 부분을 접어주세요. 자, 요 부분을 요 주름에 맞춰서 접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을,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날개가 될 요 겹 전체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접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가 날개가 된다고 했죠? 이 날개가 될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 가운데 주름에 만나지 않게 비스듬히 내려서 접어주세요. 자, 요런 모양이 되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요 몸통이랑 날개 사이에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뒤쪽으로 산적게 해주시는데요. 자, 뒤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
이렇게 접으면 됩니다.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. 여기 날개가 이렇게 보이죠? 자,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날개와 다리 모양을 접어줄게요. 자, 날개를 넘겨서 다리를 이 가운데 주름보다 살짝 띄워서 이렇게 살짝 띄워서 다리가 벌어진 모습으로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은 이렇게 올려 접었다가 요 가장자리랑 요 날개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서 자, 이 접었다 편 주름에 이 부분을 주름에 맞춰서 접어주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를 다시 넘겨주시고요. 자, 그럼 여기 이렇게 날개가 있죠? 날개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오므려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날개랑 몸통 사이에 이 작은 부분을 이 뒤쪽으로 접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다리 부분을 이 다리를 이 모양으로 접어줄 건데요. 뒤집어서 이 가장자리가 이 다리 안쪽 틈에 만나도록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자,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번에는 요 선대로 접어주시고요. 또 뒤집어서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요 다리 아래쪽 부분에서 수직으로 여기가 직각이 되게 수직으로 만나는 선으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다리 끝부분을 아주 약간만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닭다리 모양이 되죠? 그리고 다리 옆부분이 너무 뾰족하니까요. 이 부분은 뒤쪽으로 산적게 해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맛있는 닭다리가 됐죠? 반대쪽 다리도 여기랑 똑같이 접어줄게요. 요 가장자리가 요 안쪽에 만나도록 접어주시고 뒤집어서 가장자리 그대로 접고 또 뒤집어서 요 아래쪽 선에서 수직으로 접고 요 아래쪽 끝부분을 살짝 올려 접어서 끝을 마무리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다리살 옆부분을 뒤쪽으로 산적기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목 부분, 자, 머리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접었다가 이 뒤로 접은 부분을 다시 앞쪽으로 보이게 접어서 자, 이렇게 접은 걸 계단 접기라고 하죠.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해서 닭의 목 부분이 보이게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
약간 둥글게 다듬어 줄게요. 이 부분을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손가락을 감싸듯이 오므려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휘어지게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. 그러면은 살이 꽉 찬 튼실한 닭처럼 보이겠죠? 자,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게 만들어주면은 멋진 맛있게 생긴 생닭 모양이 됐고요. 이 생닭을 약간 어두운 색깔로 접으면은 이렇게 치킨이 돼요. 그 다음에 삼계탕을 접으려면은 이 생닭 말고 인삼이랑 대추가 있어야겠죠? 자, 대추는 우리 빨간색 작은 색종이를 그냥 구기면 돼요. 이렇게 마구 색종을 구겼다가, 자, 색종이 뒷면 색깔이 안 보이게 잘 펴서 색종이의 하얀 부분이 안 보이게 이렇게 접으면서 동글동글하게 구기면서 뭉쳐주면은, 자, 대추가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삼은 이건 가위가 있어야 돼요. 작은 인삼 색깔 색종이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서 가운데를 꾹 눌러주고요. 이 한쪽을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른 부분을 이렇게 흐트러주면은 인삼의 뿌리처럼 보여요. 그리고 이 인삼의 윗부분을 끝을 살짝 각진 부분을 접어주면은, 자, 이렇게 인삼이 됐고요. 그릇에다가 생닭이랑 대추랑 인삼까지 넣어주면은 맛있고 몸에도 좋은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들도 치킨이랑 삼계탕을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